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인터랙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OX로 설교에 이렇게 반응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오늘은 OX가 어디 있나요? 아, 거기 있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OX. 네. 중간. 네. 자, 잘 하나 연습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나눔의 기쁨을 나누기로 결심하다,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 자, 한번 OX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나눔의 기회를 놓쳐서 후회해 본 적이 있다. O. 나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X. 시작. 후회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하셨는데,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영성 훈련을 인도하면서 거기에 참석했던 한 분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 오래된 원로 장로님의 자녀인데 지금은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우리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제가 꼭 가서 뵈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며칠 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그 장로님 부인 되는 권사님의 장례를, 발인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인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많이 이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조금 일찍 가보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우리의 인생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후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의 삶에도 그렇고 또 이 나눔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들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완전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우리의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완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 가운데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위해서 또 우리는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호주에 가면 원주민들이 있는데요, 그 원주민들은 달이 뜰 때 이그러진 달이 있죠. 만월이 아니라 이그러진 달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한답니다. Dreaming, 꿈이 있다는 거예요. 이그러진 달을 보면서. 왜냐하면 이 달은 점점 더 차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 중에 어떤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그냥 부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우리의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들에게는 늘 부족함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특히 가난에 대한 문제, 도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가난은 이 땅 위에서 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난을 악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가난을 우리들이 어떻게 채워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시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난에 대한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채워갈 것이냐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인생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의 문제를 오늘 본문의 기초에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우리들의 삶에 늘 불화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설에 만나서 다 그냥 가족들 만나서 좋은 일만 있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딱 나올 무렵에 그 미국 교회에는 굉장히 유행하던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conflict management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우리들이 갈등을 관리할 것인가. 우리들의 삶은요 참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제가 젊은이들에게 이게 결혼 주례하면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싸우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말고 잘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왜? 안 싸우고 살 수는 없으니까 잘 싸우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의 이 갈등에 대한 문제, 이 불화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어요. 화목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5절, 6절,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저에게 성경 공부 프로그램 중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교재를 제가 이렇게 쓴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부분을 제가 좀 언급을 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화목제물에 대한 거예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다섯 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칙을 알려주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고 난 날,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너희들이 제사 드린 제물을 다 나누어 먹어라. 셋째 날이 되면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가증한 것이 되어 내가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유일하게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이 화목 제물에요 소를 제물로 드리는데 당시에 소 한 마리가 한 600kg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0kg 정도 되는 소를 제물로 드리고 함께 나누어 먹으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먹어야 이틀 동안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아주 미워하는 사람, 제일 미워하는 사람, 못된 놈, 나쁜 놈, 제일 못된 놈 이런 사람들을 다 빼놓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아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제물을 먹으면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성경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화목 제물을 드린 후에 너희들이 그 제물을 먹을 때는 모두가 함께 모여 먹어라. 이것이 화목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음으로 화해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른들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해요. 목회는 먹회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목회를 잘하려면 잘 먹어야 돼. 어디 가든지 잘 먹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걸리는 많은 병이 당뇨병 이런 거 많습니다. 제가 요즘은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젊은 교구 목사님들 갔을 때 자꾸 먹으라고 권하지 말라.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 기억 속에 제가 초창기 때 청년 사역을 이렇게 할 때였는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 시절이었어요. 저희 집에 청년들을 다 초청했는데 진짜 많게는 한 5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간 적이 있어요. 정말 메뚜기가 쓸고 지나간 것처럼 싹 쓸고 지나갔어요. 제가 아내한테 참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다 밥하고 함께 먹었던 것. 그런데 진짜 목회는 먹는 것에서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설에 우리들이 함께 모이는 것, 우리들이 함께 먹는 것은 우리들이 이 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자,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할 거고 또 오늘 두 번째 우리 사회에 있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자가 우리들 주변에 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난이 없다, 없어져야 된다라고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주변에 있는 늘 이 가난에 대한 문제를 너희들이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예요? 그냥 좀 남겨두어라.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그들의 자존심을 위하여 너희들이 다 도우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어라. 성경은 많이 가진 자들의 것을 너희들이 빼앗아다가 공평하게 나누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너희들이 남겨두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10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화목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야. 가난한 자들, 우리들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하세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표시를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특히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죠. 지금 이 갈등의 문제 가운데 돈을 가지고 있는 자본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크다 그러면 5를 들고, 이 사회의 갈등의 문제 가운데는 돈을 가진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보다는 노동자의 이기심, 노동자의 불화, 이 문제가 더 크다 X, 돈 많은 자의 문제가 크다 O, 돈 없는 자의 문제가 크다 X, 뭐 표시해 보세요. OX 시작. 오, 네, 됐습니다. 오, 12시 예배 아주 독특해요. 10시 예배는 이렇게 반반 이렇게 갈렸는데 여기에는 무조건 가진 자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갈등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똑같은 이기심이 존재하는 거예요. 돈을 가진 자의 이기심도 존재하고 돈을 가지지 못한 자의 이기심도 존재하고, 우리들의 문제들이 사실은 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문제고, 이 본성에 대한 문제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들 사회의 갈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제로 나눔의 미학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가진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의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가지지 못한 자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자,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들 텐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지난해 1919년 남북 통일 문제를 다루는 포럼에서 이 갈등 분쟁에 대한 문제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누다가 한 교수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상당히 공감이 가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숫자가 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모아서 잘 들으세요.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답니다.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게 있는 재산을 너희들에게 다 나누어 주리라. 그런데 이 아버지의 유언에 의하면 맏아들에게는 재산의 2분의 1을, 둘째 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1을, 셋째 아들에게는 재산의 9분의 1을 나누어 주겠다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이 셋, 첫째 아들에게 2분의 1,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 셋째 아들에게 9분의 1을 나누어 주겠다. 근데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였냐면 소였어요. 소. 근데 소가 17마리인 거예요. 근데 유언에 덧붙인 게 있어요. 이 소를 나누어 가지되 절대로 죽여서 나누지는 말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자, 소가 17마리인데요 저 17마리를 자, 큰 아들에게 주려고 2분의 1을 나누니 네, 8.5마리가 되고,
둘째 아들에게 나누니 3분의 1은 5.666마리고 셋째 아들은 9분의 1을 주니 1.888마리예요. 문제는 뭐예요? 죽여서 나누지 말라 하는 거예요. 고민이 생겼어요. 이것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자, OX.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저 상황에서 아무튼 소수점을 올리든 버리든 내리든 올리든 이게 방법이 있을 텐데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아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는 것이 옳다 생각하는 사람은 O, 막내가 조금이라도 더 갖는 것이 옳다 X, 둘째가 많이 갖는 게 좋다 중간. 자, 첫째가 O, 막내가 X, 둘째는 중간. 자, 하나 둘 셋. O. 네. 오, 12시 예배 독특해요. 지금 10시 예배는 아직, 네, 고맙습니다. 여기는 셋째가 제일 많이 가져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네요. 어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OX 문제로 예배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다 갈라지더라고요. 큰아들이 제일 많이 가져야 된다는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몇째야? 저 장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막내가 제일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목사님은 막내더라고요. 아무튼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무조건 막내가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던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아들이 그 마을의 어른에게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어른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면 내가 여기에 소 한 마리를 더해 줄 테니 18마리를 가지고 해결하자. 그래서 18마리를 가지고 해결했더니 어떻게 돼요? 첫째 아들의 2분의 1은 9마리, 둘째 아들의 3분의 1은 6마리, 막내 아들의 2분의 1은 2마리가 됐어요. 다 더해보니까 몇 마리가 됐어요? 17마리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 나누어주고 한 마리는 내 거니 내 건 가져가겠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자, 왜 세 아들은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을 생각하면서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저런 고민을 하게 되었을까? 아마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을 다 더하면 1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1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고 절대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반올림, 내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산을 나누는 데 있어서, 나눔에 있어서 이것은 수학과 계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큰 아들이 동생들을 바라보며 얘들아 나는 제일 많이 가졌으니 너희들이 많이 갖는 게 좋겠다 라고 자기 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둘째가 형님 우리는 그래도 많이 가졌으니 막내에게 조금 더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다면 어땠을까? 막내가 형님들 아버지를 모시느라고 애쓰셨으니 제가 적게 갖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우리의 인생의 나눔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수학에 대한 문제, 계산에 대한 문제, 공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문제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제도가 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민주주의 괜찮은 제도입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대의,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들이 어떤 결정하는 것 참 이게 좋아 보기는 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 이 제도는 괜찮은데 사람들은 별로 선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보다 공산주의가 훨씬 더 이상적인 제도일지 모릅니다. 왜? 함께 나누자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요, 함께 나누어주는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공산주의도 절대로 좋은 제도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동안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제도, 이런 제도. 그런데 인간의 기본적인 이기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인간들의 제도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나라와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아니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 가운데 저는 우리들의 믿는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할 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멋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뤘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 정의롭습니까? 절대 정의롭거나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고 하는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여기에 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뭐예요? 공정, 정의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회에 한 번이라도 공의로웠던 때가 있습니까?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의로웠던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인간은 공의를 이해하고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 한 이 사회는 늘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제가 지난해에는 여러 번 이 통일 문제를 가지고 이제 포럼, 여러 가지 모임에 가게 되었어요. 지금 북한과 우리 사이에 있는 통일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핵 문제 아닙니까? 핵. 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핵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개혁과 개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핵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북한의 권력을 가진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요. 개혁과 개방은 소위 말하는 그들의 인민들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핵을 포기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통일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우리들이 결론을 내린 게 뭔지 아세요? 핵 문제와 개혁과 개방 이거 양립하여 도저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차근차근 접근하지 않는다면 제도와 권력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는 이것은 풀어낼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가장 비극적인 일이 뭡니까? 지난 70년 동안 6.25 이후에 우리 사회는 아주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빨갱이라고 이야기하고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친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프레임을 만들어놔야 적과 아군이 분명해야 자기의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도 저는 선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만을 추구할 뿐입니다. 요즘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상에 제가 뭐 이렇게 뭐 진보 좌파라는 사람도 있고 뭐 광화문에 왜 안 나가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서초동에 뭐 그런데 저는 스스로 회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상은 회색을 욕해요. 저는 이렇게 항변하고 싶어요. 회색도 색이에요.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회색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념의 갈등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념으로 소통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는가? 적이 아니면 왜 아군으로 이렇게 딱 나누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었는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이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내가 적과 아군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래서 진짜 교회와 이 땅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그렇게 쉽게 흔들릴 수 없는 사람들. 제가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아마 저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쉽게 생각할 거고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도 있고 다 괜찮습니다. 자,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어요. 둘이 싸워요. 가난한 자 편에 나는 서는 것이 옳다 0표, 부자 편에 서는 것이 옳다 X표. 자, 가난한 자 편에 서는 게 0표, 부자 편에 서는 게 X표. 자, 하나, 둘, 셋. 어휴, 네네. 저하고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사람들은 이렇게 중간 오가 많아요.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죠. 가난한 자와 부자가 싸울 때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는가? 옳은 자의 편에 서라. 성경은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자의 편을 들어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어요. 누가 옳은가? 누가 하나님 앞에 옳은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는가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지 우리는 이념으로 갈라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월드 휴먼 브릿지라는 NGO 단체를 만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이상주의에서 출발했습니다. 만들어 놓고 많이 후회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왜 일을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가. 몇 번을 접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힘들지.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이 세상이 얼마나 바뀌겠니?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신이 있었어요. 이 세상을 온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지만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만한 완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해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주 묘한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뭐냐면 영어로 already와 그리고 yet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아직 부족하고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가 아직 이 땅 위에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긴장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고민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요 근래 참 인상 깊게 이렇게 보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김형석 교수 아시죠? 그 연재되고 있는 글인데 100세를 살아보니 그분의 글을 보면서 야, 참 저렇게 신앙을 저렇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뭐냐면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아세요? 영화로도 나왔고 엔토 슈샤쿠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17세기 일본에 있었던 기독교인 박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가장 큰 박해는 16세기 막부 시대 때 왔는데요. 여러분들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시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에 가장 큰 캐톨릭의 박해가 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 개신교는 신부가 없어도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루터 이후에 우리는 만인 사제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성경을 나누고 읽을 수 있어요. 캐톨릭은 아직도 사제 중심의 의식 중심의 성만찬이 있죠. 그러니까 막부 시대에 그 박해가 오면서 신부들이 다 잡혀 죽게 되었고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서 포르투갈에서 신부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인데요. 포르투갈에서 와서 산으로 이렇게 숨어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외국인이니까 금방 드러났죠. 이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은 더 이상 사람들을 순교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순교의 역사를 보면 참 신기하죠. 10명을 죽이면 100명의 크리스찬이 생기고 100명을 죽이면 1000명의 크리스찬이 생겨요. 이게 죽여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쓰는가? 배교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잡아다 놓고 그 당시에 로드리고 신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이 동상을 내가 밟고 지나가면 저 사람들을 다 살려주겠다. 그때 고민을 하죠. 이렇게 고민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밟으면 저 사람들이 살겠고 밟지 않으면 저들이 죽는데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옳은지 고민하던 그 순간 결국 이 로드리고 신부는 배교를 선택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동상을 밟고 가면
저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으리라. 그리고 그 동상을 밟고 가는 그의 귀전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밟아라.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김영석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이고 인간을 사랑할 수 없다면 이게 기독교가 아니구나. 자, 여러분들 여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순교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교하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신부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혼자 배교하면 이 사람들이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배교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동상을 밟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순교할 수 있고 우리의 목숨을 버릴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누군가가 아픔을 당하고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아프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고 모두의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아들 가운데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30년 넘게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그분이 이제 책을 써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그 책을 보았어요. 30년 넘게 아프리카에서 정말 헌신하며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했었는데 같이 데리고 있던 스텝 중에 하나가 부정을 저지른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아프리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희들도 우리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자면 너희들은 우리들 때문에 먹고 살잖아. 많은 구호물자를 가져와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사실 이 일로 먹고 사는 너희가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누구를 돕는다는 것과 이타심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진짜 누구를 순수하게 타인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가? 그들을 위해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이 선교사님에게 주어진 답이 뭐냐면 그래,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들은 나와 구분된 타인이 아닙니다. 남에게 건너야 할 내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하느라 분열된 나도 없습니다. 그저 난 너에게 넌 나에게 하나의 의미가 되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있을 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그런 거예요.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그것 이상의 의미가 다른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저리고 너희와 우리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당신을 위해 할 일이 있는 공동체, 그렇게 나는 당신을 대할 뿐입니다. 저에게 참 많은 고민이 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명절 지나고 계시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지난해 다 이제 결혼을 시키고 지난 추석에 올 설에 처음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게 됐어요. 저희 딸내미는 보령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추석에도 못 올라오고 설에도 못 올라왔어요. 남편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딸내미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딸, 슬퍼하지 마. 딸이 슬프면 아빠도 슬퍼. 아파하지 마. 딸이 아프면 아빠도 아프니까. 딸이 아프면 아빠가 아파. 왜? 내 딸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누군가의 눈물이 나의 눈물로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한 공동체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 주변에 있는 거류민들과 너희 주변의 가난한 자들과 너희의 형제와 자매들이 너의 마음으로 느껴지면 좋겠어. 계산과 공의와 공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들이 느껴지는 것, 거기에 나눔의 미학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들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감동이 올 때는 주저하지 않아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감동이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실 때는 주저하지 마세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달린 기도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을 기도로 이렇게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달린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후회하지 않도록. 두 번째,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문장을 하나 써봤습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여길 때 나눔이 있고, 고난을 감사로 여길 때 축복이 있고, 욕망이 생기면 불평이 나오고, 불평은 범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도움을 줄 수 있는 특권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성 프랜시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길을 가다 거인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 그냥 주어라.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의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프랜시스는요, 내가 평균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 거인이 너에게 요구할 때 그는 자기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니 거저 주어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에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하신 엄청난 특권을 우리들이 누리고 있기에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나누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저는 요즘 부쩍 그런 말이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기적이고 변질될 수 있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소명은 언제 유혹 앞에서 넘어질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꿈을 우리들이 늘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꿈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너희의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 저는 나눔의 미학,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만나기 위해서 참 많은 일들 하고 있어요. 우리 소망부를 섬기는 교사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호스피스를 섬기는 분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여러 나눔 파트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특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셨던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발 달린 기도를 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자, 대답 잘 하세요. 자, 나눔은 자녀들끼리 서로 돌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O. 절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X. 자, 하나, 둘, 셋. O. All O. 아니야. X가 두 개가 나왔는데 지금 뭔가 지금 내 정신을 차리시고. 다시 두 번째, 나눔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다. O. 이것은 사탄의 사명이다. X. 자, OX 시작. O, all, O. 참 신기하네. 네, 세 번째. 자, 나눔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임이 분명하다. O. 이것은 저주다. X. 자,
와, 올로. 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딱 맞을 수가 있을까? 참 신기하기도 하지만 예, 오늘 나눔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의 믿음의 특권임을 가슴에 새기고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노래되게 하신 주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불러보세요. 참 좋은 가사입니다. 내 삶이 노래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지르는 새 감사 마음이 하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자, 힘든 자,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 있을 것인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우리 모두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에 아름다운 나눔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참 많이 갈라져서 서로를 미워하고 참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념의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적군과 아군으로 나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이 땅에 억눌리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나라, 귀한 가정,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로 인하여 하나하나 변화되는 일들 꿈꾸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꿈꾸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잘 쓰여지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그들의 가정의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며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